사실 우리 닥터 구수롱님 몸 좀 빼주세요. 만약에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갔다 그랬으면 지금 사실 엄청 처졌어야 되잖아. 47세 중에서는 뭐 가장 안 처진 분 아닐까요? 한 1% 안에 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? 오늘 의사들 사이트에서 봤는데 야 실리프팅 그거 유지기간 한두 달밖에 안 가고 짧은데 뭐하러 그거 하냐라는 말이 있더라고. 아 그래? 내 얼굴 안 처지는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간격을 한 2년에서 4년? 그 정도 사이로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한 게 리주란이랑 실리프팅이랑 두 가지니까 리주란은 사실 뭐 피부 탄력을 주긴 하지만 끌어올리는 지수는 아니니까 실리프팅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은데. 어 맞아. 만약에 효과가 한 달밖에 안 갔다 그랬으면 다섯 번 했으니까 5개월 동안만 안 처진 거 아니야. 10년 동안에 10년이 120개월이니까 115개월 동안 처지고 5개월만 안 처졌으면은 지금 사실 엄청 처졌어야 되잖아. 안 한 거랑 거의 똑같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닥터 구수롱님 몸 좀 빼주세요. 47세 중에서는 뭐 가장 안 처진 분 아닐까요? 한 1% 안에 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? 요즘 주변에 40대 초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를 처음 보면은 당연히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. 아 그럼 동생인 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? 아 그건 아니지. 내가 하고 싶죠? 못 떨어. 동생인 척 하고 싶죠? 1%쯤. 가장 빨리 할 때는 1년 간격으로 할 때도 있었고 가장 길게는 임신하고 뭐 출산하고 수유하고 뭐 그러느라고 한 3년 정도 못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.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더라? 작년 1월에 했더라고. 한 2년 조금 안 됐지? 근데 많이 안 처져가지고 지금 다시 살까 말까 고민인데. 그럼 유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? 그렇지. 피부도 사실 흐물흐물하고 안 처질 얼굴은 아닌데 뭐 또래보다 나은 거 보면은. 그러면 왜 커뮤니티의 그 의사분은 이게 효과가 한두 달밖에 안 간다고 했을까? 난 그 얘기가 충격이다 사실. 사실 나도 충격이야. 잘 못하나 봐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. 사실 요즘 병원들이 진짜 진짜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. 저렴한 병원은 진짜 더 저렴해지고 비싼 병원은 점점 더 비싼 병원으로 되고. 근데 저렴한 병원들은 재료비를 자꾸 줄여야 되니까 실 개수를 좀 적게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페이닥터만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. 요즘 환자들이 전에 실리프팅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뭐 몇 개 거셨나요 물어보면은 4개 뭐 이런 분도 많지만 심지어 뭐 2개 걸었다 약간 이런 분들도 있긴 했어. 그럼 바로 처지겠는데? 이거 바로 처지는 거 아니야? 우리 20줄 넣잖아. 맞아.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좀 개수를 많이 걸면 유지 차원에서는 참 유리하지. 근데 2개 걸면 다운타임은 좀 줄겠다. 그래. 그건 진짜 안심이겠다. 일단 뭐 한번 처음에 올릴 때 바짝 올려놓고 조금 조금씩 하는 거는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그냥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할 때 그냥 제대로 팍 올려놓고 1년 반이나 2년마다 다시 바짝 올리는 게 낫지 않나 하기도 해. 뭐 사실 맨날 시간 빼기도 어렵잖아.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면 맨날 그렇게 실리프팅만 할 수는 없잖아 사실. 그렇죠. 일상생활 지장도 있는데 근데 이 유지가 안 되는 거는 약간 좀 실 문제도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실리프팅 실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요즘에는. 그러니까 이 제조회사들이 개발 방향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. 하나는 좀 뻣뻣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좀 바짝 당기려는 실, 또 다른 하나는 좀 덜 당겨지더라도 불편감이 적고 딤플도 덜 오는 실,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얼굴이 다 처짐의 느낌이 틀리니까 부위별로 좀 믹스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아 부작용이 너무 싫으니까 좀 덜 당겨지는 실을 사용해서 조금 유지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드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근데 원장님, 어떤 분들은 실이 다 녹으면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? 하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? 아,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실이 녹은 자리에 콜라겐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보다 떨어지는 게 훨씬 덜해요. 대부분 환자분들이 실리프팅하고 1년 반이나 2년 지나도 시술 전보다 대부분 낫더라고요. 제 지인 중에 2번 정도 실리프팅을 해드리고 이제 시술 마지막으로 한 지가 8-9년 넘었는데도 또래보다 확실히 천천히 처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원장님, 예전에 드라마 소문난 칠공주에 나왔던 배우분이 다른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그때 얼굴이 너무 처졌더라고요. 근데 또 드라마 끝나고 한 달 뒤 시상식 나올 때 보니까 또 얼굴이 바짝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커뮤니티에서 저 사람 혹시 실리프팅 한 거 아니야? 막 이런 말 했었는데 근데 또 그 시상식으로부터 3-4개월 후에 기사 사진 봤는데 다시 또 예전처럼 처졌더라고요. 저희끼리는 뭐 실리프팅 했다는 뭐 증거는 없지만 했다 쳤을 때 저거밖에 안 가?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또 우리끼리 하는 말이 가수들이나 배우들이
컴백하기 직전, 드라마 촬영 들어가기 직전 이때 힐리프팅으로 빠짝하고 3, 4개월 활동하고 빠진다. 이런 방구석 전문가들의 말이 또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실을 좀 적게 넣어서 그런 걸까요?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활동기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넣고 많이 붓는 거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아무래도 그때도 좀 적게 넣었을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참 요즘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안 쳐졌는데도 힐리프팅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좀 빨리 돌아오거든요. 얼굴이 나이 들어서 쪄졌다. 그걸 다시 제자리로 올려두면 유지가 진짜 괜찮은데 안 처진 얼굴을 억지로 올리면 다시 그 얼굴로 금방 돌아오긴 하거든요. 근데 왜 안 처진 얼굴을 올릴까요? 그게 어린 분들 중에서 볼살이 많아서 처져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실제 처진 게 아닌데도.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을 하거나 지방 흡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잡아서 실리프팅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20대 뭐 이런 분들. 근데 당장은 또 효과가 있거든. 바로 하면. 그러니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짧은 거지. 자, 여기 실리프팅 효과 한 달 간다는 말에 발레인 여성분이 47세 여성분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. 자, 57세에도 구슬샘이 어떤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여러분 안녕. 예뻐세요.